한편 면에 몸에 좋은 성분을 첨가해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가 라면에서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됐던 거는 첫 번째가 일단 영양의 불균형. 콩가루를 곱게 해서 반죽에 좀 섞어준다든지 우리가 칼국수 같은 것도 콩가루 넣고 반죽도 하니까 아니면 이제 현미가루를 차라리 좀 넣어준다든지 해서 영양적인 면에 대한 보충이 좀 필요하고 약궁이라고 불릴 만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검은콩 고소한 풍미까지 더하면서 영양을 보완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검은콩 라면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검은콩의 함량은 5%로 맞췄습니다. 면이 나오는 모습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 검은콩은 연잎대처럼 적은 함량에도 색깔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조금 탄력도 있고 색깔이 있는데 검은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검은 점처럼 나오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건강라면이라고 생각한다면 드시겠죠? 응? 근데 이렇게 보면 늦은 밤까지 라면 만들기는 계속됐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튀겨진 검은콩 면을 꺼내봤습니다. 검은콩의 입자가 선명해 보이는 요리 연구가 정미영 씨가 제안한 면입니다. 기존 라면을 함께 끓여 모양과 맛을 비교해봤습니다. 색깔 되게 차는데요, 나는요. 20년간 라면을 만들어 온 이동화 전문가도 검은콩 라면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맛이 더 기대가 됩니다. 뭔가 헬시한 느낌. 헬시한 웰빙. 힐링 될 것 같아요. 뒷맛은 약간 고소한데요? 네. 면 만들 때. 뒤에 뒷맛에 약간 고소한 향이 남아있어요. 대리님! 예. 네. 한 번. 아. 냉정하게. 너무 잘 연구원의 호평까지 받은 검은콩 라면의 선전.